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며 조롱과 구타를 당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 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말이 서로 맞지도 않는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죄인으로 몰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온갖 조롱과 모욕을 주며 구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죄 없는 이를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집단으로 따돌리고 조롱하며 구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고히 하여 거짓과 조롱과 미움과 따돌림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분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